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오늘도 해안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제주 시내에 있는 용담 해안도로고요.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지난 시간 배진하루방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됐었던 다끈의 포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현인데요. 용현은 용두암 옆에 있는 작은 계곡을 말합니다. 용두암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예요. 좀 전에 비행기 착륙하는 것도 보셨죠. 가장 가까운 관광지라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며 가며 많이 들리시는 곳 같은데요. 그 옆에 용현도 워낙 경관이 빼어나고 뭐 구름다리도 있어요. 구름다리도 있어서 용담 오셨던 분들이 많이들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용담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용두암, 용현에 관련된 추억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번 주제를 용현의 추억으로 잡았습니다. 자, 용현은요, 영주 12경의 하나인 용현야범의 장소입니다. 영주 12경 하면 글쎄요, 좀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영주 10경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상태죠. 영주 8경도 있습니다. 이게 영주라는 거는 제주를 얘기하는 또 다른 호칭이고요. 영주 8경, 10경, 12경은 제주도에 경관이 빼어난 곳 8곳, 10곳, 12곳을 꼽아 놓은 건데, 뭐 옛날부터 문필가들이 한시로 많이 읊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용현이니까 요 영주 10경, 12경 이 얘기는 뭐 다음에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현야범. 말 그대로 용현에서의 밤뱃놀이를 말하는데요. 이게 뭐 음력 7월 기망일, 기망일이라고 하면 10일이에요. 10일. 음력 10날이 되면 용현에 배를 띄워놓고 밤뱃놀이를 즐겼던 거죠. 이게 보름날이 아니고 10일날이어서 이렇게 휘영청 달밝은 날도 아니고요. 서서히 달이 밝아지려는 시점에 배에 띄어 이제 달아놓은 등불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운치 있는 분위기가 어우러졌다고 합니다. 이 밤뱃놀이 용현야범이 얼마나 좋았든지 그 그림에도 남겨져 있어요. 1702년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이형상이 화공 김남기를 시켜서 탐나술력도라는 것을 제작하는데요. 이 탐나술력도에 병담범주라고 해서 용현야범을 즐기는 그런 장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탐나술력도에 총 그림이 40장이 들어가거든요. 이 40장 중에 명승유연은 딱 3장밖에 없어요. 귤림풍악하고 성상관일 그리고 병담범주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명승유연 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용현야범을 즐기던 병담범주가 들어갔으니까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뭐 물론 이 용현에서의 밤뱃놀이가 뭐 누구나 즐겼던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처럼 지체 높으신 분들이 즐겼었죠. 이 밤뱃놀이가 워낙 유명해서요.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워낙 유명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남겨질 정도였고, 지금도 이게 재현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용현야범 재현 행사인데, 1999년에 그 용현 선상음악회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자꾸 도망가네요. 쭉 이어지고 있는데 카메라가 자꾸 다른 데를 찍고 싶어 해서요. 1999년부터 시작된 선상, 용현 선상음악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다채로운 행사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용현야범 재현 축제로 급부상했는데요. 이 더운 여름밤에 굉장히 좋은 문화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관이 빼어난 용현, 거기에 얽힌 전설들도 있을 텐데요. 그 전설 얘기 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옛날 옛적 제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7년이나 이어졌지요. 농사는 물론이고 한라산에 있는 나무도 바싹 말라서 열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심도 흉흉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 고씨 신방이 자기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주 목사는 급히 포조를 시켜 고씨 신방을 불러들이도록 명합니다. 그래, 네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한 고대정 신방이냐? 네. 그럼 네가 한번 기우제를 지내보도록 하여라. 하지만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네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대정 신방은 7일을 정성들여 심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현에 재물을 차리고 지프로 용을 만들어서 꼬리는 용현물에 담가놓고 머리는 제단에 올려놓은 후 열심히 기우제를 지냅니다. 7일 동안 기우제를 지냈는데 하늘은 더욱 드높아 보이고 비는 올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고대정 신방은 마지막까지 정성껏 기우제를 지냅니다. 7일간의 기우제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비구름이다! 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지프로 만들었던 용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 카! 그 이후로 제주에 가뭄이 들면 용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용현의 추억인데요. 용두암을 지나서 지금 용현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제 어린 시절에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그렇게 자주 왔었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 이렇게 네 명이 산책 가자 그러면 좋다고 따라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 눈에만 그렇게 막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길가에 있는 이렇게 풀들,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쑥이니 뭐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어머니가 그렇게 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주변으로 남자 세 명이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아 그만하고 가자 막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한 손 한 줌 가득 이렇게 뽑으실 때까지 계속 그러셨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돈 안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머니가 지나치시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용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용현 다리가 보이고 있죠? 자, 여기가 용현 구름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2004년에 새로 만들어진 다리인데요. 67년에 처음 다리가 만들어졌다가 87년에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됐던 게 이제 2004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다리를 건너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87년이면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때거든요. 다리를 건넜던 기억이 생각보다 어렸던 시절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살, 7살 때 이 다리 건너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거니까요. 지금 보는 사진이 이 구름다리가 놓인 초기에 찍힌 사진인데요. 제가 어릴 때 건너던 다리가 이 다리였습니다. 뭐 물론 시기적으로는 한 15년 정도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은 생긴 건 똑같으니까요. 이게 다리가 짧은데도 출렁출렁 하는 게 예, 아주 건너는 맛이 있어요. 자, 그럼 저 아래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그 용현 산상음악회 할 때 오케스트라가 들어오고 하는 자리인데요. 바다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용현이 끝나는 지점이고요. 여기서 그 밤에 용현 야밤을 즐기던 장소인데요. 계곡이 쭉 펼쳐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30년대 찍힌 사진인데 한라산의 오름까지 훤히 다 보이는 네,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60년대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에요. 쭉 나룻배 같은 작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저 멀리 한라산까지 다 보이는 모습이죠. 자, 용현 끝자락 동안둑입니다. 여기를 동안둑이라고 하고요. 저쪽 제가 아까 있었던 부분을 서한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방파제가 생겨가지고 좀 새로 막힌 느낌인데 예전에는 지금 저 끝머리부터 여기 다 그 몽돌해변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놀이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예, 서한두기로 넘어왔습니다. 저쪽 편, 제 뒤편으로 보이는 데가 쭉 몽돌해변이었고 저기서 아이들이 놀았었는데요. 저는 친구 따라 왔었어요. 친구 따라.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는데 동안두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바닷가 가서 놀자고 쫓아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친구들이 다 빨개벗고 저기서 물놀이하고 다이빙하고 그러면서 놀고 있었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다이빙 잘하면 막 박수도 치고 되게 못하는 애가 있으면 막 비웃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놀았는데 그렇게 노는 장면이 마치 그 이중섭 작가의 그림에 그 바닷가에서 애들 노는 장면들 있잖아요. 뭐 그런 장면처럼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 한 명을 쫓아왔기 때문에 좀 쭈삣쭈삣하는 게 있어서 사실 그 하얀색 면팬티죠. 그 백양 팬티였나요? 그거 입고 옆에서 되게 소심하게 놀았었는데 애들이 막 줄 서가지고 다이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쭈삣쭈삣하느라고 다이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 어렸을 때 놀았던 곳이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린 시절을 여기서 놀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쪽은 아기들 노는 꼬마들 노는 수준이고 아버지가 조금 커서는 저 용현계곡 깊은 쪽으로 가서 다이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셋다버지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버지가 아주 다이빙 선수처럼 정말 멋있게 뛰어내리셨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놀았던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뛰셨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점점점 저기요. 그다음 여기서 안 보이네. 최종당이 가면 저기 요 바위 그 저 있는데 나무 있는 거기가 12단 제일 높았지. 12단.
몇 살 때까지 여기서 놀았다고요?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놀았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음에는 이제 바다에서 낚시하고 이제 뭐 했으니까. 근데 여기 할 때는 그때는 관광객도 많이 없었지만은 신혼 부부들 지나가다가 보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다고. 한 번 더 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는다고. 꽤 높으네. 그때 이렇게 보니까 높아배네. 그때는 별로 높은 걸 몰랐는데. 선수처럼 완전 멋있. 선수가 어떤 건지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했지. 그럼 다 뛰어놀고 했는데 그래도 그중 내가 좀 잘했던 것 같아. 형들이 그랬어. 네가 제일 잘했다고. 형들이. 저쪽에서는 어릴 때 놀고? 저쪽에서는 이제 저쪽에서 노는데 뭐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 했으니까 책가방 머리에 입고 건너가서 서초등학교 가고 끝나서도 와가지고 책가방하고 절로해서 집에 가고 그냥 놀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배고파서 못 놀았지 뭐 그냥 내내 저기서 그냥 배고파서 못 놀았어요? 배고파서 못 놀았지 물이 힘이 많이 들어가 하여튼 그때 수영을 잘해가지고 군대 가서도 동기생들이 전투 수영하면은 내뱉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동기생 지금 봐도 넌 보면은 고중이는 보면은 지금도 그 전투 수영할 때 수영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난다고. 그게 수영을 잘했다고.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이 큰 바위 있는데 저 치워서는데 저기서 옷 벗고 여기서 놀다가 먼저 다이빙도 하고. 근데 여기는 옛날에 굉장히 무서웠었어. 깊어가지고 수심이. 지금도 파랗지만은 아주 파래. 엄청 깊은데? 네, 엄청 깊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지. 용기가 있어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형들 하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기서 안 놀고 여기서 놀지. 여기서. 뭐 보기는 그때 여기 안으로 가면 참 여기 보기 좋았었는데 저기 가면 한천교 요 새로 생긴 길 옆에는 옛날에 다리가 없었거든. 배고픈 다리인데. 글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엄청 여기가 경치가 좋았었다고. 지금도 뭐 좋지만은 좋아. 좋았지, 그때가. 놀기는. 놀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여름에는. 좋네. 간만에 와보니까 형들이 이제 갈 때 쫓아간다고 그럼 형들이 오지 말라고 막 해도 울면서 쫓아가는 거야 형들 오지 말라고 발로 차고 찔찔 울면서 쫓아가가지고 형들은 형들 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우는 거야 그때는 이제 놀 형들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가고 싶거든 수영만큼은 내가 형들보다 잘했던 거야 특히 다이빙은 내가 잘했어 예, 저희 아버지가 용현에서 다이빙 했던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용현물이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뭐 설문대 할망 설화에도 나오는데 용현물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설문대 할망이 와서 몸을 담갔더니 발목까지 밖에 안 오더라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깊은 물을 자랑하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주제 용현의 추억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물놀이 하면서 놀았던 곳, 저희 아버지가 물놀이 하면서 놀았던 곳, 이게 다른 시간이 같은 공간에서 이어지는 그런 추억. 요즘에는 흔치 않은 일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 그랬겠지만 요즘은 워낙 뭐 이사도 많이 다니고 뭐 새 건물, 새 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좀 어려운 일이 됐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면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 가족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렸을 때 저녁 먹고 가족끼리 산책 나왔었던 얘기 해드렸는데 뭐 용두암하고 더불어서 용현이 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긴 하지만 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살았던 저한테는 이런 소소한 추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용현의 추억 오늘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